아니야, 익스퍼트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사이퍼가 아니야, 사이퍼가 있어야 될 것 같아. 근성 있게 해야죠, 게임을. 밸런스 중에 사기는 첸터로 재장전 시간 50% 감소 노래를 부르면서 원거리 딜러 위주로 구성을 하면은 하드 난이도까지는 어택 당이 되거든요. 그냥 탱커 하나 던져주고 다 녹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구성이 완성되는 거는 좀 중후반이고, 일단 초반을 넘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 재장전 시간 50% 감소 노래 부르면은 재장전이 진짜 빨라요. 퍽도 좀 찍어주고 그러면은. 일단은 사이퍼로 하면은 체력이 너무 낮긴 한데, 예, 재장전 시간 감소 있고 노래 감소하는 게 50% 감소시켜줘요. 센터가 감소시켜주는 게. 그러면은 어택 당이 됩니다. 레인저, 첸트, 뭐 로그 이런 식으로, 아니면 사이퍼나. 그러면 총을 계속 쏴요. 다른 데미지 딜에 비해서 너무 셉니다. 제 생각에는 그 첸터 노래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사이퍼는 초반에 전멸할 일은 없을 거예요. 사이퍼는 제가 엔딩을 본 캐릭이기 때문에. 아, 마인드 블래스트와 마인드 웨이브랑 쇼크, 소울 쇼크가 좀 고민되네. 마인드 웨이브 같은 경우는 좀 방어력 감소 같은 걸 무시할 수 있어서. 마인드 웨이브를 직접. 사이퍼는 지능이 매우 중요하고 주인공을 약간 딜 위주로 해보겠습니다. 아예 딜러로 가볼까? 덱스까지 올려서. 어때요? 아예 딜인데 이러면 맞으면은 바로 죽겠지만. 딜러로 커스터마이즈는 사실 상관없는 것 같아. 어차피 곧 갈 애야. 이번에는 할 수 있어. 이번에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첫 던전까지는 깨보겠습니다. Tonight, every touch of the there's a bear. I know you want to hunt. They grow on a bush that's common around here. Kind of funny look. Hold on. You heard the man. Let's get going before you kill over. 게임 안 사신 분들도 초반 구간을 외우실 것 같아. I've got sundries for sale. 이거 보시면은 무한 반복. 잠깐만, 얘는 그냥 포션 하나만 주고. 주인공한테 가지고 벌써 원래 1회차 하고 끝날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어렵군. 생각보다 더 어려워요. 하드랑은 또 완전 차원이 틀리네요. 하드는 정말 이제 쉽게 깰 수 있어가지고. 야, 봤는데 안 돼. 그럼 안 되겠어. 얘는 꽃이고요. 이해차는 잊어주세요. 뭐야, 잘못 이동했어. 잠깐만, 너무 많이 맞췄다. 큰일났네. 왜 늑대가 안 죽을까요? 이게 활로 쓰면은 무기를 빨리 바꿔줘야겠네요. 사이퍼는 평타를 치면은 이 포커스라고 하는 이제 자원이 쌓이는데 그걸로 스킬을 쓰는 거거든요. 자원이 너무 안 쌓여. 공속이 느려가지고. 좋아. 여기서 이제 대화를 좀 얘랑 친절하게 하면은 던전에서 안 도망가지 않을까요? 아, 좀 대화를 많이 하고 나중에 던전에서 헤어지지 않게 해보겠습니다. 로그 같은 경우는 인게이지 걸린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사이퍼는 그런 스킬이 없어요. 무조건 상대한테 스턴을 걸고 도망가야 되는데. 그래. 그리고 스킬 대 사거리가 좀 짧은 편이에요, 사이퍼가. 도망가고요. 얘를 꼬셔봅니다. 꼬시는 성공하면은 이렇게 우리 편이 돼요. 이게 사이퍼의 초반 최고 장점이죠. 저걸 하나 줄일 수가 있어. 네, 풀렸네. 금방 풀렸네. 이걸 FE 스킬로 측정하고. 이 게임 내에서 이제 딜러 중에서 맞는 캐릭터는 제가 볼 때는 사이퍼입니다. 광역 CC도 있고 데미지도 강하고. 예, 활로 하니까 포커스가 정말 안 보이네. 좋아. 다른 놈은 꼬시고 넌 넘어뜨리고. 넘어뜨리라고 좀. 왜 다 빗나가지? 좋아요. 꼬셨고. 금방 풀렸고요. 칼리시아 끌어서 쓰러졌고. 포커스가 안 쌓여요. 쌓였다. 이번에는 뭔가 몹들이 잘 안 걸리네요. 상태 이상 같은 게. 확실히 마지막 난이도라 그런지 유일 수치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닌데 잘 안 걸려.
않고요. Certainly. 칼리샤한테 방패를 들려줍시다. 쌍수는 안 돼. 그리고 주인공한테도 건방 세트를 하나 주죠. Yes, indeed. 엔딩이 거의 한 70시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거의 메인 캠 안에서 단축키 지정은 그 스킬 위에서 F1부터 4까지 누르시면은 지정이 돼요. 예, 상거래 되면은 정말 재밌으실 겁니다. 네, 위로 올린 다음에 F1 같은 걸 누르시면은 단축키가 됩니다. 주로 쓰는 스킬들은 이렇게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저도 이걸 몰랐을 때는 굉장히 하나하나 처음부터 찍어가면서 어렵겠었죠. 이게 분명히 쓰러뜨리는 스킬인데 애들이 하나도 안 쓰러질까? 나는 보스를 치고 이번엔 칼리샤가 방패를 들었으니까 아까처럼 죽진 않을 겁니다. 이상하다. 왜 다 안 자빠지지? 여기서 헬스가 너무 많이 빠지면 안 되는데. 좋고요. 헬스가 너무 많이 빠졌네요. 74까지 빠졌어요. 건방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 잘 쌓인다. 역시 근접이 잘 쌓여. 어? 이것도 버그가 있어요. 휠 쓴 상태로 이벤트에 들어가면은 다시 거리가 안 벌어나. 또 깨알 같은 버그입니다. 튜토리얼 외울 것 같아. Was that? I feel it. And we're looking with the collapse. Oh. Certainly. 좋아요. Certainly. 이제 indeed they'll never know I'm here. 여기 뭐가 있었지? Wonder who is here. Let's see if they left anything useful behind. Oh. 좋고요. 볼륨이요. 아마 이 게임은 메인캐만 하면은 한 60-70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휴식하면은 도망갈 것 같아서 휴식을 못하겠어요. 명중률 괜찮은 무기가 아까 내가 무기를 던졌구나. 다시 무기 채워주고. Oh, certainly. Whispers and shadows.
Let's be careful. Be quiet. Main공이 다 가지고. 안녕. 경험치를 위해서 죽여야겠어. 이게 2장에 서브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메인캐 위주로 하면은 빠른데. 좋아. 여기가 아까 생각보다 애들이 강했거든요. 아니, 아, 또 스킬 안 쓰네. 오. That looks weak. Could be a shortcut. Oh, indeed. I could scout ahead, see what's around the corner. 큰일 났네. 칼리시아가 체력이 너무 없어요. 근데 어차피 큰 전투는 여기가 마지막이니까. 못 잔다. 나머지는 다 도망가고. Indeed. 하나는 꼬시고. 일단 빨리 죽이죠. 예, 저도 사람들이 이렇게 할 거면은 뭐 턴제로 하지 뭐 그런데 사실 턴제랑은 굉장히 많이 틀려요. 턴제는 아무리 작은 전투라도 무조건 턴을 막 넘기고 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쉬운 전투는 그냥 빨리빨리 넘길 수가 있습니다. 턴제 게임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후반 갈수록 좀 지루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초반엔 엄청 재밌는데 뭔가 후반 갈수록 몰입이 잘 안 됩니다. 전투가 너무 지겨워져서. 근데 제 생각에는 이런 시스템이 훨씬 더 잠깐만. 전투를 즐기는 데는 또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잠깐 돌아가서 저도 턴제는 좋아하는데 턴제는 정말 전투 밸런스를 기가 막히게 잘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지루하지가 않아요. 후반까지 안 지루하려면은 전투가 항상 긴장감이 있어야 돼. 그렇게 만드는 게 어렵죠. 이렇게 했고 저도 이 게임이 빨리 한글화가 돼야 좀 꼼꼼히 사이즈 캐도 막 다 즐기고 할 텐데. 물로 씻어내고 보석을 박으면은 숨겨진 보물이 나옵니다. 와, 빨리. 우와. 좋구요.
never know I'm here. Now here's something. Indeed. 사이퍼가 모든 평타에 추가타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Hamjong has a rocket terminal. So, 1회차는 사이퍼를 했고 2회차는 여관에서 사이퍼를 만들고 시작했습니다. 워낙 좋아서. Sharp eyes and keen ears. This is 이제 거의 마지막 전투니까. 그림마다는 좀 후반에 나오잖아요. 처음으로 사이퍼 스킬에 자빠졌네요. 저 큰 왕검 이거. 잠깐만. 누구가 죽겠는데? 인계진 이미 걸렸고 그냥 뭐 죽이죠. 어차피 이 남자 로고는 정말 쓸모가 없는 것 같아. 스킬도 인계진을 벗어날 게 하나도 없고. 잠깐만. 여기서 죽으면 안 되는데. 제발 잡아뜨려. 아 인터럽트. 오케이 걸. 제끼. 잡아뜨리는 시간이 너무 짧아. 카리시아가 죽었네요. 아니 마지막 난이도는 그냥 죽나봐요. 그냥 체력이 1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죽어. 정말 잔혹하군. 어차피 뭐 튜토리얼은 끝났기 때문에. 예, 원래 헬스가 다 떨어져도 1로 한번 살아요. 그리고 디버프가 걸리고 그 다음에 또 맞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니까 하드까지는 그러거든요. 근데 마지막 난이도에서는 그냥 죽네요. 1로 살아나는 그런 게 없어요. Yes. 튜토리얼 동료라서 그런가? 난이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 잠시 화장실 좀.